아이로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진안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7명이 등록했습니다. 민주당에서는 전춘성 전 진안군 행정복지국장과 한수용 민주당 도당 노인복지특위 위원장, 허석준 전 진안의료원 산부인과 과장, 고준식 도당 부위원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냈습니다. 무소속으로는 김현철 전 도의원과 송상모 전 진안 부군수, 이충국 전 도의회 교육복지 위원장 등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.